짙은 안개 속을 뚫고 아슬아슬한 산길을 돌아 겨우 마을을 찾아 들어섭니다. 동굴 마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고 돌아 묘족들이 산다는 동굴 마을 중동 묘체 묘족의 산채로 지금 가고 있네요. 이야, 저기 묘족 동굴 마을 중동 묘체가 보이네요. 해발 1800여 미터 묘족들의 보금자리라는 산자락에 뚫린 거대 동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동굴은 위에서 아래로 산봉우리마다 하나씩 세 개가 뚫려 있는데요. 상동, 중동, 하동 중 가운데 중동에 산다고 해서 중동 묘자이라고 불리는 곳. 좀 더 가까이 가자 동굴 아래로 웬 집들이 보입니다. 이야, 아, 진아. 이거 한두어 드셔서 지아야. 매여주. 매여주 또 다시. 왜 샀냐? 맨도 헌도 까오 불안해. 어? 헌도 까오 不好. 아, 까오 不好. 아. 야, 집들이 몇 채야? 이 마을이네, 마을. 야, 완전 산속에 숨은 공동체 마을. 동굴 높이는 50여 미터로 아파트 건물 약 20층 높이, 입구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길이는 200여 미터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천연 석회 동굴은 비바람을 가려줄 뿐더러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살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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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가 여기 앉으래. 어, 좋아. 아니, 좋아. 니 좋아? 야, 앉아서 뭐 하라고? 아, 좋아! 저를 우선 앉히더니 차례로 제작진까지 잡아 끄는 꼬마. 앉으라고 성화입니다. 또 있어. 아이고, 야, 이렇게 잘 안기는 애들 있어. 꼬마 형제들은 사람이 반가웠던 모양인데요. 빠바 마마는 엄마 따공아. 따공. 아. 와이변 주제. 에, 주제 따공. 꼬년. 꼬년. 아. 来. 술도 담고 싶네. 오. 꼬이대. 왜냐 来. 好. 你 생각. 미지주아저과미주아미주 아, 야또 옥수수로 담 술도 담그시구나. 와, 할아버지는 쉬어가라고 한잔 내어줍니다. 오, 지금까지 마시던 술과 또 다른 맛이야. 야, 옥수수는 이렇게 하면 위미죠. 아. 이제 막 아궁이에 불을 떼서 술을 내려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이거 사화. 사화. 불을 내서. 那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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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
한 방울씩 떨어지는 증류주. 솥 위로는 찬물을 붓고 밑으로는 발효된 옥수수를 끓여서 증류된 술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술은 종종 내다 팔아 부부가 손자를 키우는데 보탠다는데요. 에이구,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애들한테 물어봐야 뭐 모르겠지. 짱 빠바 마마마. 바이바이. 가봐. 只有一个孩子啊你一个孩子两个两个 놀던 아이가 저를 반겨줍니다. 화덕이 놓인 곳은 부엌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 다행히 전기는 들어오지만 불을 피워 생활하니 지붕을 열어두는데요. 동굴 속이라 집도 간단히 대나무를 엮어 벽을 세우는 정도로 짓는다고 합니다. 那开了个竹子，来嘛来来花来嘛就是来来编了个把子来围着个房子，啊是啊是这样。这样简直的话，冬天就不冷嘛？冬天不冷。不冷。 夏天怎么样？夏天就冷点。凉。啊。风那个进来。啊。呀。这是什么呀？豆芽。豆芽。豆芽。동굴 주변에 밭을 일구는 건 기본. 닭이나 돼지를 길러 동굴 안에서 웬만한 먹을거리들을 다 얻는다는데요. 제가 찾아온 덕에 모처럼 집이 북적이는 것 같다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출발, 이제 출발.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는 고요하고도 호젓한 시간. 什么有点苦度吧？嗯，有点苦，生活苦。苦。啊，再苦。再苦。一辈子的苦。是吗？啊，是啦。 이곳이 삶의 전부인 이들에게 외로움은 견뎌야 하는 숙명인 걸까요? 거대한 동굴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 아이고 장난치고 싶어서. 꼴래, 没事啊。这是怕我的。你看一下。 是啊，你们俩玩的。你看，奶奶，你过来看。过来看。过来看，你兄弟，你跟我。还有还有，你看，你跟我的。동굴은 아이들에게도 추억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따뜻한 동굴 속 순수의 시간은 그곳에 의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